엄마네 지금 여기 따님이랑 남친 적어주셨잖아. 혼사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날왜 잡았어? 지네들이 보러만 간다 그러더니 나를 잡아버렸어요. 그냥 아예 다 본인들끼리? 아직 그 상견례는 안 하셨어? 상견례도 안 했는데 나를 잡았단 말이야? 되게 급하다 성격이. 누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우리 딸도 급하고 남자 쪽도 급하고. 근데 엄마 봐봐. 성향이 전혀 틀려요. 따님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야. 본인이 욕심 있게 살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이걸 막 치고 넘어가야 되고 뭔가 중간에 막힌 걸림돌이 있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이 친구는 지가 미치는 친구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 엄마. 아직 남자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제가 남자 말고 딸 여자 얘기하는 우리 거야, 딸 지금. 그렇죠 아, 남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 따님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맞다라고 이미 확신을 해버리면 맞아 남들이 아니다라고도 그 추진을 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라고 아닌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자한테 꽂힌 것도 사실이야. 왜? 본인이 조금 못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추진력은 있지만 되게 소심하고 막 겁을 많이 먹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성격인데 의심이 많아.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없어. 둘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은 똑같은데 얘는 좀 박력 있다라고 해야 되나? 딸 입장에서 봤을 때 박력 맞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에 확신이 있었을 때 당차게 가는 친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얘 그냥 성격이 무대뿌야. 남자애가 원래 제 눈에 봤을 때 성격이 무대뿌인 성격이지 본인이 진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열심히 뭐 계획 있게 막 이렇게 가는 친구는 솔직히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그 들어요. 친구가 양띠 맞죠? 그쵸? 알려주신 게 지금 양띠야.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도 실수가 잦아. 왜?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이. 모르죠, 잘.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와는 정반대로 제가 들었어요. 들었어? 그 따님분한테? 왜? 따님분은 어쨌든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이 남자분이 좀 감정적이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하겠다는 거에 꽂혀 있는 분이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책임감은 있긴 있어. 근데 이것도 한계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다, 또 책임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의욕이 넘치는 친구야. 아직까지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따님분이 지금 이분을 굉장히 좋게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나보다 오빠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다끄덕끄덕. 보기에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저 친구한테 있으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갈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데, 이게요. 지금은 좋지만,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그 후년 또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분은 얽매이는 거를 못해. 책임감을 실어주면, 이거를, 나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무섭네.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내 것은 잘해. 나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남 챙기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에 있어서는 끈기가, 인내가, 한계치가 많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땐, 솔직히 내 동생이라고 하면,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아니, 그럼 제가 다시 결혼을? 생각해 볼래라고 하면 얘가 알아들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 여기에 이 따님분이 점사를 보러 왔으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면 혹은 연애를 더 3, 4년 더 하고 나중에 너가 그래도 좋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이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도 너무 걱정이 돼서 오죽했으면 나를 잡았는데도 점을 보러 왔겠어요. 어른인 엄마가 봤을 때도 딸한테 좋은 말은 많이 듣지만 뭔가 찝찝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오신 거잖아. 아니, 남의 집 아들을 안 좋게 보고 싶진 않으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전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딸은 혼자만 자랐기 때문에 맞아. 이게 뭐라고 그럴까?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캐치를 해서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서 결혼하면 오히려 일에 더 열중해서 맞아. 돈을 더 갖다 주는 걸 가장으로 생각할 거다. 그럼 맞아. 너 그때 힘들 거다. 그거 잘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못할 것 같으니까. 어? 남자분의 성격을 지금 제가 늘어놨잖아. 책임감에 책임감에 하면 이거 뭐지? 어떡하지? 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따님분이 엄마 말대로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딸이 시집을 가는 게 너무 빨라. 최소 28은 지나가야 28? 이 친구가 생각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데 지금 언니 내 거야 그냥. 그냥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너 어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회사 안에 가서도 막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고 내일 뭐 할까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이 크지를 못한 상태에서 오빠 멋있어.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러면 결론은 결혼을 하면 깨진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깨지기보다는 솔직히 뭐 결혼해서 이혼할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했잖아요. 깨지기보다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원망할 것 같아서 너 믿고 이렇게 왔는데 너 나한테 왜 신경 안 써줘 왜 책임감 없게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할까 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되게 많이 챙겨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자분은 근데 얘는 그죠? 언니 나만 바라봐야 모든 걸 다 나와 함께 해야 그럼 남자가 어떻게 바깥에서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 자체가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고 보여지는 직업인데 얘는 그게 싫어. 솔직히 지금 멋있어 보여.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내 남편이 되면 그게 싫어진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이 여자분이 따님분이 좀 많이 캐치하고 많이 인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마음을 좀 유하게 갖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본인 지금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다가는 본인이 힘든 길로 가는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결혼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뜯어 말려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결혼식 뒤로 밀어라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 쪽에서는 여기 따님분을 되게 좋게 보실 거예요. 네네네. 애가 네. 똑똑하고 당돌하고 되게 괜찮네라고 이미 보셨을 거야. 근데 반대로 엄마네는 아쉽다. 아, 내 우리 딸이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쉽다라고. 계속 내가 그래서 아쉽다. 조금만 더. 이러면서 아쉽다 계속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이 두 분을 말리지 못할 것 같다, 엄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남자분에 대해서 장점을 나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면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단점을 알고 이거를 안고 가야 하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포옹을 해주려고 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점을 이미 많이 보셨잖아. 네.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둘이 합쳤을 때에 대해서 문제거리가 있을 거를 먼저 듣고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엄마도 이미 어른으로서 알고 계신 부분이고 딸이 좀 이거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해를 못하고 엄마한테 따지잖아? 그럼 나한테 전화를 줘요.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할게. 지가 이해를 하고 시집을 가는 것과 이해 못하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해드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